하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잡고요.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 하는 듯 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희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소폰 꾸밈 마스터 하기 바로 첫 번째 시간 악 꾸밈에 대해서 연습해 볼 텐데요. 색소폰 꾸밈을 넣는 방법 저희 바로 이전 영상에서 길게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멜로디를 해석해서 가장 센 박, 강박, 키노트를 찾아서 그 앞에 꾸며주는 멜로디가 바로 앞꾸밈음입니다. 앞꾸밈음 대체로 꾸며줘야 되는 그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반음이나 온음을 도약해서 그 음을 꾸며주는데요. 예로 들자면 레에 대한 앞꾸밈음은 도샵이 될 수도 있고요. 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솔에 대한 앞꾸밈음은 파샵으로도 꾸며줄 수 있고 파로도 꾸며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온음과 반음을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방법까지는 없고요. 대개는 프로 연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음 꾸밈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게 주 멜로디를 꾸며주는데 온음으로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반음을 좀 많이 사용하고요. 반음이 어려운 키, 그러니까 뭐 솔샵에서 넘어간다거나 솔샵에서 라로 넘어간다거나 혹은 뭐 도샵에서 레로 넘어간다 이런 반음이 어려운 키들 같은 경우에는 온음으로 대체를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음 꾸밈음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꾸밈음부터 먼저 사용하신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한 꾸밈음을 연습하기 위해서 반음 스케일까지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꾸밈음은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키노트 앞에, 그러니까 센박 앞에, 강박 앞에서 반음 낮은 음이 도약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예시곡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레벨북 4권의 18페이지예요. 중급편 4권 18페이지에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라는 곡인데요. 추가열이 불렀던 노래로서 굉장히 좀 빠른 포크송에 해당되죠. 그러면 그대여 떠나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주 멜로디는 떠나가, 나가 제일 센 박이에요. 주 멜로디에서 떠나의 앞꾸밈이 들어갔죠. 나의 앞꾸밈이 들어가서 나 아래, 그러니까 솔보다 온음 낮은 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파가 들어가고 그 위에 있는 솔을 꾸며주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알토를 한번 불어보자면요. 소프라노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멜로디 앞에 반음 혹은 온음으로 꾸며주는 멜로디가 들어가는데요. 이 꾸밈음들은 주 멜로디와 같이 굉장히 세게 불게 되면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대여 떠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컬이 끌어올리듯이 색소폰 연주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불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꾸밈음에서 주 멜로디로 넘어가는 때에는 절대 텅잉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슬러로 표현해서 자연스럽고 이쁘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꾸밈음이기 때문에 주 멜로디를 더 잘 살려줘야 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 멜로디가 더 세게 들리도록, 그러니까 꾸밈음이 너무 세게 들리지 않고 주 멜로디가 더 강조돼서 들리도록 자연스럽게 연주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건 꼭 첫 번째로는 운지의 자연스러움이 있겠죠. 운지의 기본 속도가 이전에
앞에 스케일 연습하는 곳에서 보셨듯이 16분음표 이상으로 리듬이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2분음표 혹은 16분음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멜로디를 표기할 때는 앞꾸밈음을 이렇게 표기하지만요. 아래 칸과 같이 연주하실 때는 16분음표 이상 되는 리듬의 연습, 그러니까 32분음표가 주 멜로디보다 살짝 먼저 나오는 그런 박자예요. 그러니까 앞꾸밈음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연습이 무엇일까요? 반음 연습과 오음 연습에 대한 32분음표가 될 수 있는 운지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죄송하지만 앞꾸밈은 별로 이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음 연습, 오음 연습 하셔서 운지 속도 땡겨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소음이 자연스러워진 뒤에 조금 소리를 이쁘게 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거예요. 다시요, 노래로 조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같은 곡 같은 곡에는 추가열이 노래할 때 굉장히 꺾어서 올라가는 멜로디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래 자체에서 꺾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건 거의 다 앞꾸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밈음이 들어가고 난 뒤에서부터는 주 멜로디, 그러니까 주 원곡을 얼마나 잘 아는가 혹은 잘 알고 있는가가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곡을 꼭 한 번씩 들어보시고 그 원곡에서 보컬, 그러니까 가수가 사용했던 그런 꾸밈음 기교들을 조금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팁을 좀 먼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꾸밈음에 대한 예시로 원래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라는 곡에서 한번 봐보았고요. 그 다음 예시로 보자면 22페이지 레벨북 4권의 22페이지 중급편 22페이지입니다. 중급편 레벨북 4권 22페이지에 보시면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곡의 예시곡이 들어있는데요. 바람 속으로 가러 갔어요. 가장 센 박, 그 4분의 4박의 가장 센 박 어디였죠? 4분의 4박의 가장 센 박인 첫 박에 이루어진 바, 여기 앞에 솔로 앞꾸밈이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가장 쉬운 앞꾸밈은 방법은 대부분 그 겨울의 첫집 이런 노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4분의 4박이고 첫 박부터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나오는 곡들은 대개는 앞꾸밈음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바로 첫 박에 앞꾸밈음 넣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다른 연주곡, 이와 같은 패턴의 다른 연주곡에서도 자연스럽게 연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겨울의 첫집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 모든 첫 번째 박자에 앞꾸밈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게 되고 처음에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가는 부분 혹은 아 여기 좀 강하게 불어줘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꾸밈을 좀 추가해서 넣어놔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따라하면서 연습하시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 제가 먼저 연주해놨던 영상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꾸밈음에 대한 예시로 두 번째 줄 바로 첫 번째 마디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토 연주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너무 솔, 그러니까 앞꾸밈이 너무 잘 들리도록 표현하면 조금 촌스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린 박자부터 들어가는 연습도 해주셔야겠죠? 자, 소프라노로 연습하실 때 소프라노 연주입니다. 이렇게 주 멜로디가 되는 키노트를 자꾸 찾아내서 그 앞에 온음 혹은 반음 아래 도약하는 패턴을 넣어서 앞꾸밈을 연습하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곡으로 그 뒤로 무시로나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예시곡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앞꾸밈에 대한 예시곡들을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앞꾸밈은 대개
발라드 곡이나 느린 템포의 가요에서 약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한번 적용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악구음에 대한 방법 조금 이해해 보셨나요? 이번 영상으로 혼자서 연습하시는 분들의 갈증 조금 더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아래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뒷꾸밈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용입니다. 드디어 색소폰 레벨 9 초급편, 중급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장인용 색소폰 TV의 정식 교재 색소폰 레벨북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인용 색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